존경하는 재판장님,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들에게 돈을 빌리고 난 후 갚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무죄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. 피고인은 유죄입니다. 아들에게 돈을 강제로 요구한 건 강요죄에 해당합니다. 피고인은 유죄입니다. 하지만 제게 하나뿐인 어머니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용서하고 싶습니다. 미안하다 나의 아들아,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. 못난 나를 용서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구나. 네 어머니,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화목한 가정을 꾸며주세요.